안녕하세요. 알탕형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Q&A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질문들 중에서 코이 어떻게 만나고 코이랑 어떻게 친해졌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코이는 제가 인사대 이제 어학당을 다닐 때였어요. 인사대 어학당을 다닐 때 이제 공부하는 일본인 동생이랑 이렇게 카페에 앉아 있는데 코이랑 이제 다른 친구랑 둘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이 근처에 사는 뭐 한국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자주 목격을 했었죠. 코이랑 이제 코이 친구랑 그러다가 이제 어학당 등록을 한달 정도 쉬고 등록을 하러 갔는데 등록을 하고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코이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게 되면서 친해지면서 이제 코이를 소개받았죠. 코이를 소개받고 그두 친구들도 코이랑 친구도 베트남에서 사업을 카페를 하고 싶다고 카페를 하고 싶어서 이제 코이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이제 베트남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고. 코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어를 기본적으로 이제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같이 듣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친구하고 코이랑 이제 친해지면서 이제 코이 오픈하는 것도 봤고 코이가 문 닫는 것도 저는 이제 봤습니다. 문 닫는 것도 봤기 때문에 어떻게 친해지게 됐죠? 그리고 코이가 힘들 때 제가 이제 가게 데리고 와서 밥을 몇번 이제 먹인 적이 있어요. 힘들 때 밥이라도 잘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되려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지금은 이제 코이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 코이 TV 출연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또 가게로 찾아와 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게 됐죠, 코이 덕분에. 그때 코이한테 챙겨줬던 밥이 지금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네요. 뭐, 코이랑은 그렇게 친해졌어요. 코이랑은 나중에 이제 스카이도 알게 되고, 이제 옆집 형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코이 TV가 성장하는 거는 처음부터 저는 코이 TV 100명도 안 됐을 때 아마 구독자였을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그리고 코이가 시작할 때 제가 카메라 기종 같은 것도 제가 추천해주고 뭐 이런저런 제 전공이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서 코이랑 멀어진 건 아니에요. 멀어진 건 아닌데 코이가 이제 종종 가게에 찾아와서 이제 식사하고 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뭐 그러다가 지금까지 인연이 계속 닿았던 거죠. 힘들 때마다 다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한 적이 있는지. 이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진짜 초기에 초창기에는 적자도 적자지만 일하는 친구들이 진짜 일을 다 배워놓고 한달 만에 다또 나가고 또 새로운 직원 또 들어오고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아주 아우 막 정떨어졌어요. 코이 TV에서도 나오지만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베트남 자체가 애들이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10만 동이라도 더 준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 5천 원 그럼 그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다 배워놓고 뭐 주방뿐만이 아니고 홀 직원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힘들었던 거는 이제 직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를 해놓으면은 딴 데로 가고 해놓으면은 또딴 데로 가고 직원 구하기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 부분에서 처음에 막 짜증나니까 한국 다시 돌아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당연히 한국 가고 싶죠. 가서 집밥도 먹고 싶고 쉬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런 게 조금 간절하긴 합니다, 지금은. 베트남에 언제 들어오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베트남에 처음 온 거는 2005년 1월 달 배낭여행으로 처음 들어왔어요. 배낭여행으로 처음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음식도 다 잘 받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렇게 1년에 한 번씩은 베트남으로 배낭여행을 왔었고요.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온 게 2015년.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여행 온 지 10년 만에 이제 베트남에 한번 음식점을 한번 차려볼까 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던 거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거죠. 횟수로 7년? 한 6년 베트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본 나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나라. 저는 호주예요. 호주에서 한 1년간 워킹 홀리데이를 제가 장사 시작하고 2년 후에 제가 장사를 2005년부터 장사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그리고 2년 있다가 20대 마지막에 아 이때 아니면 못 가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가게를 이제 저희 형한테 맡기고 한 1년 정도 호주에 갔었는데 호주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공기도 맑고 자연 뭐 경관도 좋고 그리고 제가 1년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도시 쪽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다 대부분 이제 농장 돌면서 뭐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런 농장에서 일했던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꼭 여행해보라면 호주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호주. 지금도 저희 사촌동생이 그쪽에서 치과의사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에 나라에서 장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음식점 하면서 마지막 꿈은 미국에서 푸드트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푸드트럭 하면서 이제 여행도 다니면서 장사도 하면서 예전에 좀 알아봤었는데 이 미국은 그 푸드트럭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조합이 있어가지고 어느 도시든 그 조합에 신고만 하면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은 그쪽에서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미국에서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여행 다니면서 각 도시마다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미국에서. 베트남 외에 장사하고 싶은 나라는 미국에서 푸드트럭 하는 어디에 정착하지 않고 한 도시에서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는 그런 계획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요리사였나요? 예, 2005년도부터 제가 가게를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전공이 무엇이었는지 제 전공은 연극영화과 전공을 했습니다. 뭐 연극 작품도 많이 출연도 했었고 제가 연출도 했었고요. 그리고 영상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다 저 고등학교도 이제 전공이 연극영화과라 이제 카메라나 이런 연극 뭐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카메라 찍는 거라든지 편집은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생활의 장점. 베트남 생활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물가가 싸니까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되겠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야채값 이런 거는 훨씬 우리나라보다 싸니까 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신 이제 임대료 이게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이제 이런 한인촌이나 이런 데는 이제 대신 집세가 이제 비싸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먹는 거 있어서는 이제 물가가 좀 싸요. 로컬 쪽으로 가시면 한국에 들어오실 생각은 아예 없다. 한국 가야죠. 한국은 언젠가는 갈 겁니다. 가서 이제 계획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든 여기서 좀 버틴 다음에 사업을 다시 재오픈을 한 다음에 정리가 되면은 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뭐 여기서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한국은 갈 생각이 있고요. 한국이 가장 그리울 때는 언제인가요? 매일 그립죠. 부모님도 그립고 친구들도 그립고 뭐 다 그립죠.
이렇게 맨날 더운 날씨에 사니까 추운 날씨도 그립고, 저희가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겨울이었는데 가면 되게 막 그 공기부터가 너무 틀리니까 시원하고, 한국은 항상 그립죠. 가장 좋아하는 음식, 엄마가 해준 이제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제 한국 가서도 엄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아니까 가면 그냥 뭐 해주시면 다 맛있어요. 뭐 특별히 뭐 좋아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족발은 매일 먹고 있지만 족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근데 집밥이 제일 맛있고 제일 좋아합니다. 앞으로의 영상 방향은 국방은 계속 찍을 거예요. 국방은 제가 요리를 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 영상은 꾸준히 찍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가게가 오픈이 돼 있지만 만약에 가게가 이제 빨리 나가거나 뭐 안 나가서 이제 가게를 어차피 접긴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좀 시간을 할애해서 베트남 관련된 베트남 생활 영상을 많이 찍을 예정입니다. 낚시도 뭐 가서 낚시 영상도 찍고 대신 민물 낚시로. 베트남으로 오신 계기가 궁금하고 계셨던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베트남 온 계기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너무 이렇게 한국에서도 식당 하면서 너무 치열하게 힘들게 막 그렇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장사가 워낙 잘 된 식당이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식당이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베트남에 한번 식당 한번 차리면서 여기서 좀 여유롭게 한번 식당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베트남으로 오게 됐고, 계셨던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이 만났을 즈음에는 일단 어학당에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베트남어를 알아야 이제 직원들을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어학당 다니면서 여행도 좀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 1년 정도, 1년 넘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알아보는데 부동산도 한 6개월 정도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집주인도 좋은 분도 만난 것 같고, 생각보다 이제 베트남 집주인분들이 좀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겪어보셔야 진짜 상상 초월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집주인분을 만나기 위해서 6개월 정도도 저도 이 가게 자리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경험해보셔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베트남에. 나이하고 베트남 사업 자금 얼마 시작하셨는지, 지금 있는 곳은 통째로 임대하신 것 같은데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 나이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쌍둥이보다 한 살이 많아요. 99학번이고요. 자금은 한 1억 한 장. 건물은 통째로 임대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코로나 전에는 4,00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0% 계속 할인해 주셔서 2,800불로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다시 베트남 관광이 가능하게 된다면 다시 알탕집을 오픈할 예정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를 판매하실지 궁금해요. 일단 가교라는 타이틀도 저희는 버릴 거고요. 버리는 것보다 바꿔야죠. 바꿔야 되고 메뉴도 아마 바뀔 겁니다. 일단 쉬면서 메뉴 구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게 분위기도 어떤 건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 이 퓨전 일식집을 하게 된 계기가 이 건물에 나무가 되게 많아요. 나무가 많아서 아, 이 집은 일식집이랑 어울리겠구나 해서 퓨전 일식을 한 거였고요. 이 차후에 이제 들어갈 집도 보게 되면 그 집 분위기에 따라서 한식집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 일식집을 하게 될 건지는 그때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요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요리는 하면 느는 게 요리거든요. 근데 진짜 똥손들이 있어요. 알려줘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주변 분들 뭐 들어가냐, 뭐 넣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해도 맛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리는 타고 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요리를 정말 잘하는 건 아니고요. 라이브 방송은 안 하시나요? 아, 이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일만이 안 됐기 때문에 일만 되면은 라이브 방송 바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으로 와서 장사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생각은 아직 뭐 어디서 할 건지 어떤 컨셉인지 이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뭐 정해지게 되면은 천천히 뭐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제 채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게가 잘 됐을 때 수익, 현재 수익. 예전에 그 가게가 정말 잘 됐을 때는 엽지병이 수익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죠. 그것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쓸거다 쓰고 남은 게 그것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정말 잘된 거죠. 정말 잘 되고 바쁘고 힘들지만 행복한 그런 시기였고, 현재 수익은 수익이 없습니다. 지금은 집세 내고 애들 월급 주고 뭐 전기세라든지 야채 사입이라든지 고기 사입 뭐 이런 거 내면은 없어요. 남는 게 그냥 똔똔히 치고 있다는 거. 군산에 식당이 있다고 하셨는데, 군산 식당은 누구 소유인지? 그거는 저희 작은 집 소유고요. 저도 거기서 직원으로 있었고 월급 받으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연애 경험 있고요. 베트남 사람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베트남에서 베트남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코인님과 둘 중에 누가 잘생겼다고 느끼시나요? 코인은 처음 코인을 봤을 때, 와, 되게 옷을 되게 이쁘게 입고 있었어요. 스타일이 되게 멋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얼굴은 제가 좀 낫다. 코에 비한. 전현무와 닮으신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은요? 닮았어요. 제가 봐도. 옆지병이랑 따로 술 마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둘장 노력 더 강하네요. 옆지병이 더 강합니다. 마셔봤는데 끊임없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쌍둥이를 어떻게 만나냐고요? 쌍둥이는 진짜 늦게 알았죠. 그 친구들은 이제 시내 쪽 1군, 3군 쪽에서 이제 하는 친구들이고, 저는 7군 품명 쪽에 있기 때문에 뭐 만날 일도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쌍둥이들이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쌍둥이가 이제 촬영 온다고 해가지고 처음 이제 만나는 거였거든요. 몰래카메라 편이었죠. 알탕, 매운 알탕 먹는. 그편 이후로 이제 연락하고 지내면서 조금 친해졌다가, 토니가 암에 걸렸잖아요. 이제 샤니 저희 가게에서 라방을 많이 했어요. 이제 라방이 끝나고 밑에 내려와서 저랑 이제 소주 한잔 하는데, 제 앞에서 너무 진짜 안쓰럽게 너무 펑펑 울길래, 제가 뭐 금전적으로 도움을 안 되더라도 이 친구들한테 라이브 방송할 때 내가 매니저가 돼서 그런 매니저 역할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쌍둥이 라방 키면, 라이브 방송 키면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달라는 이런 문건은 계속 제가 작성하고 있고요. 이거는 토니가 나을 때까지는 꾸준히 할 거예요. 꾸준히 하면서 토니 돌아오면 이제 매니저는 그만두는 걸로. 하여튼 샨이 많이 울었을 때 그때 조금 다짐한 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서 친해졌죠. 토니 빨리 와. 빨리 나와서 빨리 와. 키가 얼마나 되시나요? 181입니다. 181이고 몸무게는 80kg 초반이에요. 언제부터 거짓말을 잘했는지. 저는 태어나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군산에 있는 식당 이름과 주 메뉴는 뭔가요? 저희 군산 가게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옆에 있는 아리랑 식당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사가 많이 안 되고 저녁 영업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심각한 상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메뉴는 한정식집인데 뭐 단품도 많이 있어요. 뭐 보리비빔밥이라든지 블락전골, 그리고 한정식 종류. 그리고 계절 메뉴는 지금 추우니까 떡국 팔고 계실 거고요.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셔서 주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군산 지나실 일이 있으시면은 들려서 식사하시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알탕형 아신다고 하시면은 음료수라도 서비스 드릴 겁니다. 꼭 한번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트레이드 마크인 짱구 눈썹은 손질을 따로 하시나요? 여기 품희형에 제가 자주 가는 이제 미용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머리 자르면서 눈썹 다듬어 달라고 말씀드리면은 눈썹 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발소 있잖아요. 여기 이발소 가면은 면도해 주는데, 얼굴 전체 면도할 때
이렇게 좀 다듬어 달라고 말하면은 눈썹 정리를 해주십니다. 베트남에 친형 분과 가신 건지. 아, 저희 친형이 아니고요. 저희 작은 집 사촌형입니다. 사촌형이고 친형은 한국에 있습니다. 호치민에 사는데요. 코이티비에서 선물하던 빵이랑 케이크 어디서 팔아요? 아, 이거는 상호를 얘기해도 되나? 가뚜드블랑이라고 해서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코이티비 직원들 빵 한 번씩 사다 주는데 전에 코이티비에서 한번 나왔었죠. 가뚜드블랑이라는 디저트 카페입니다. 베트남 생활 추천, 비추천. 생활? 여기서 생활, 비추천. 사업, 중립. 여행, 여행 추천. 마지막으로 미스터리 동생으로 괜찮나요? 장미성이 미스터리 동생으로 괜찮나요? 이렇게 미스터리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아닌 걸로. 이렇게 Q&A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